중방 수장들을 척살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황상패가 깨워서 중방 수장들을 참살하라는 윤허를 내려주시겠소이까? 명분만 있다면 황상패가 깨워서도 윤허를 해주실 것이다. 명분이라니요? 장군, 기대부 깨워서 오셨사옵니다. 오, 어서 매시하라. 최장군, 감축드리는 바이네. 최장군, 이제야 가슴속에 품은 뜻을 활짝 펼치시겠구만. 중방 수장들이 살아있는 한 아직 축하를 받기는 이루옵니다. 자. 그것을 더이시. 최장군, 그들 어찌 처결할 작정이신가? 설마 최장군이 중방과 손을 잡진 않으실 터이지? 소장이 기대부를 매신 뜻이 바로 그것이옵니다. 기대부 깨워서 소장이 거병한 대의를 황실과 조정에 밝혀주시온다면 소장이 중방을 칠 명분이 생길 것이옵니다. 네, 최장군 뜻대로 하겠네. 소승을 찾고 계시옵니까? 오늘 금강야채 다비를 지낼 것이옵니다. 최충원 장군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소승을 금강야차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살려주셨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옵니다. 선사께서는 전후 사정을 미리 짐작하고 계시오니 내 부인치는 않겠소이다. 소승은 최충원 장군의 자비에 답하여 충원을 한 말씀 올리려고 이리 찾아온 것이옵니다. 장차 우봉 가문의 최충원 이름 석자가 천하에 새겨질 것이옵니다. 우봉 최씨 가문은 대를 이어 권세를 누릴 것이나 고려 200년의 국은 쇠하고 있사옵니다. 북방에 오랑캐 족속들이 고려를 넘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옵니다. 서승이 금강야차를 계림의 황룡으로 승천시키려던 뜻은 단지 신라 황실을 되살려보려는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북조의 금황실은 신라 황실의 후예들이 세운 김씨의 나라이옵니다. 금강야차가 고려 땅에 계림의 황실을 창건하였다면 금황실과 손을 맞잡고 오랑캐들과 맞설 수 있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금강야차가 소승의 헛된 기대를 저버렸사오니 그분의 쇠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소승, 최장군께 충정으로 당부드리오니 부디 천하를 주시거든 눈을 밖으로 돌리시어 오랑캐들의 침범에 대비를 하셔야 하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은 이 나라에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내 선사의 말씀은 그네에게 전하겠소이다. 고맙사옵니다. 아멘. 제 주군이 이 중방을 적대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제 두 발을 쭉 뻗고 자게 되었소이다. 아, 예. 이 최장군한테 응양군 상장군 자리를 주어 중방을 이끌게 하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아니, 상장군이라니요. 이 승차가 너무 빠른 것 아니옵니까? 어차피 최장군이 갈 자리를 지고 있으니 중방의 수장 자리를 맡게 하는 것이
중방의 안위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오. 이 사람은 찬동이오이다. 예, 이 사람도 찬동이오이다. 예, 찬동이옵니다. 최충헌이가 어찌 중방수장들을 살려주었을꼬? 뭔가 심상치가 않아. 심상치가. 평장사의 뜻은 어찌하오이까? 예. 아, 이 사람도 당연히 찬동이지요.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찬동을 하셨으니 우리 중방의 결의를 모아 최장군의 상장군 승차를 내 황상패하께 고하겠소이다. 예, 그러십시다. 아니요, 아니요. 소자,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자 하였사오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듯 싶사옵니다. 불효한 소자를 용서하시옵소서. 형님! 황도한 소식은 알아보았느냐? 중방 수장 놈들이 최충헌 놈과 손을 잡았다고 하오이다. 뭐라? 지광아, 그 무슨 말이냐? 최충헌이 아버지를 참살한 것은 황명을 맡은 충성스러운 거사라고 중방에서 개를 모았다고 하오이다. 뭐가 어찌해? 형님, 어쩌면 좋겠소? 아버지께서 대역중이 되셨다면 우리 형제도 또한 역적의 자식이 된 것이 아니오일까? 지가 황도로 돌아가자. 형님, 어찌하시려고요? 내 비로 역적의 자식이라는 죄명으로 참수를 당할지언정 아버지의 수금만은 거둘 것이다. 뭐라? 금강야자의 장남 이지순이 항복을 청하였다. 이 대장군, 내 대장군의 부친을 참살하였거늘 어찌 내게 항복을 청하는 것이오이까? 최장군이 비록 내 부친을 살해한 철천지 원수이나 최장군이 우리 가문과 사사로운 원한으로 거살한 것이 아니라 대의를 내세워 내 부친을 참소했으니 나 또한 최장군에 대한 사사로운 원한은 거두었소이다. 지금 대세가 최장군에게 기울었으니 우리 형제 또한 참수를 면치 못할 것이오. 허나 최장군, 내 장수로서 청하노니 내 부친의 수금만은 거두어 장사를 지내게 해주시오. 네, 이 대장군의 무인다운 기계와 효심은 잘 알겠소이다. 허나 대역죄인으로 효수된 수금